아무리 자식이라도 당연한 법칙은 없어요. 자식이 용돈을 주더라도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항상 자식이 주더라도 큰 마음을 일으킨 거니까 감사하게 받으셔야 되고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잘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효심을 갖게 되고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누가 복받냐? 아이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잘되게 하려고 효를 가르치라는 얘기지, 어머니들, 아버님들 욕심을 채우라고 효를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진정 잘되기를 바란다면 기본 도덕성을 가르쳐야 된다. 기본 효를 가르쳐야 된다. 양심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나중에 성공하는 길로 갑니다.